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동북아 협력,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건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고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하는 등 첨단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힐 예정입니다. 저녁인 한미 우호의 밤 만찬 행사에 참석합니다. 15일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정상은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동북아 평화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지난달 방중 때 동행한 156명보다 10명이 많아진 숫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3박 5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는 16일 워싱턴을 출발해 18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해군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을 개최합니다. 해상사열과 훈련시범은 물론 국제해양력 심포지엄과 해양방위산업전 등 풍성한 볼거리로 해군의 멋과 유용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이 오는 17일과 19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앞바다에서 펼쳐집니다. 오륙도와 송정해안을 잇는 해상에서 펼쳐지는 이번 관함식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켜온 해군의 위용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이 관함식은 광복 및 해군 창설 70년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한편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난 70년간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 해군의 발전상도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해상사열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해경함정 30여 척과 해상 추계기, 시누크 헬기와 F-15K 등 육해공군과 해경의 항공기 30여 대가 참가합니다. 또한 함포와 유도탄 사격, 대잠수함 작전, 합동상륙작전 등 일사불란한 훈련 시범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강한 국군의 위용과 확고한 해양수호의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4척의 미군 함정이 23일 정박사열에 참가해 한미동맹을 과시하게 됩니다. 해상사열과 훈련시범에는 파독광부와 간호사, 탈북주민,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한 국민참여단 3,200명, 해군의 창군원로와 국내외 참전용사 등 모두 8,200여 명을 초청합니다. 한편 해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작전기지에서 관함식에 참가하는 함정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함정 공개 행사를 엽니다. 함정 공개 행사에는 4,400톤급 구축함과 2,500톤급 호위함,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과 상륙함 등 4척의 함정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UH-60 기동 헬기가 공개되며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홍보단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해양력 심포지엄과 방위산업전도 함께 열립니다. 19일 월요일에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국 해양 관련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는 해군 본부와 부산시 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부산 조선 해양대전을 개최합니다. 또 22일 목요일 저녁 7시 20분에는 부산 작전기지 특설 무대에서 관함식 축하 음악회도 열려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상과
미래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회장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65년이 흘렀는데요. 당시 북한의 남침을 저지했던 춘천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전승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춘천역 앞에서 개최됩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초기 북한군 제2군단이 춘천에서 홍천에 이르는 지역으로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하고 국군 제6사단은 이에 신속히 대응해 춘천 소양강과 홍천 말고개 일대에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6일간의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두 개 사단에 큰 타격을 입히며 남침을 지연시키고 우리 군이 한강 남한의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춘천지구 전투입니다. 6.25 전쟁 개전 초기 국군이 거둔 첫 대승이자 북한군의 3.1 작전을 무력화한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육군 2군단이 주관하고 춘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1야전군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지역 기관장, 학생, 시민 등 9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7일 오후 2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춘천지구전투 재현 행사와 블랙이글의 에어쇼, 특공무술 시범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 6탄 공격으로 자주포를 파괴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던 고 심일소령의 추모 행사와 참전용사 위로연 등을 함께 열어 나라 사랑의 의미와 정신을 기릴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 전날인 16일에는 주 행사장 인근에 있는 봄내체육관에서 국방TV의 위문열차 공연 등 성공적인 전승행사 개최를 위한 화려한 전야제도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가안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대학교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13일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는데요. 네, 특히 기념식에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 군사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대학교 창설 60주년 기념식에는 역대 총장들을 비롯해 동창 회장과 졸업생, 버나드 샴포 주한 미8군 사령관, 교직원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방대의 환갑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1955년 8월 창설한 국방대는 국무총리 4명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14명, 차관 8명, 합참의장 12명, 참모총장 36명을 배출하며 안보 분야 정책 연구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정전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안보연구의 산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방대는 이날 기념식에서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 학교 역사상 최초로 명예 군사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시 다부동 전투와 평양 탈환 작전 등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했고 전 생애에 걸쳐 국가안보와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것은 수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 수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분들의 공이 이 제 상으로 표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 장군의 명예 군사학 박사 학위 수여는 국방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참군인의 표상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는 백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방대의 논산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기 위한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 국방대학교로 제시된 비전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전문기관 용역연구와 교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국방대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국방대학교의 지난 60년 역사가 담긴 사진전을 열었고 책 나눔 축제를 14일부터, 동북아 안보 학술 대회를 18일부터 개최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군용 화약류 시험 의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위사업 관리 규정 9건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행 연구를 할 때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요소 외에 사업관리 요소를 추가해 획득 방안별 사업관리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용 화약류 수출 등을 위해 화약류 시험을 할 때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을 받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함정의 기본 설계를 한 업체에 대해 양산 단계 전까지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방위사업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수도권과 강원권의 육해공군 주요 부대 전직지원대회 협력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경근 청장 주관으로 마련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대군인 지원 제도에 대한 동영상과 설명을 듣고 전역 예정자의 경력관리 방법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청장은 전역을 준비하는 많은 제대 군인들이 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대 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부대와 센터 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북부 센터는 제대 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회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기증자료 특별기획전을 열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증받은 자료 중에서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심리스 라사가 취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기증자료 특별기획전. 기증, 역사를 담다, 대한제국과 일제 침략. 이번 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증받은 자료 중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자료 112점을 선정해 공개합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민족신문이었던 제국신문의 원본과 일본 군관이 착용한 일본도,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등이 전시됩니다. 1907년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직후에 일본군 부대가 배치됐던 지도가 공개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가 일찍부터 침략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증자료를 통해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던 대한제국의 변화하는 모습과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무력 침탈과 수탈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일베 국민들이 그런 거를 좀 느껴서 애국의 그 열망이 좀 불타는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 기획전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며 이어 17일부터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를 주제로 2차 특별 기획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최근 생활이 어려운 전우들을 돕기 위한 충무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개최된 이 바자회에 많은 장병과 군무원, 군인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의류까지 500여 점이 넘는 물품이 기증됐고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품을 기증한 장병들에게는 경품 행운권이 배부됐고 장병들이 직접 야외에서 먹거리 장터도 열어 수익금 마련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특히 기증된 고가품들을 모아 처음 진행한 경매에서는 사회자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일반 경매장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충무사랑 나눔 바자회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모아진 금액은 좋은 일에 사용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 군부대의 모범적인 기부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육군 육공병여단이 최근 장병 부모님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부대 개방 행사는 여단장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장병들과 1,300여 명의 장병 부모님과 친구 등 2,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닭싸움과 줄다리기, 공병사 포린원 등 다양한 체육 행사를 마련해 부모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장병들의 보디빌딩 대회와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부대는 이날 지역 내 6.25 참전 용사들도 초청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대 개방 행사를 통해 장병들에게 부모 사랑 마음과 조국 수호 의지를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기증자료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 민족신문인 제국신문 원본 등 일제 침략 관련 자료 112점이 공개됐는데요. 네, 이번 주말 가족과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잠시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